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일을 하시는 분들께 그 정도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동안 계속 태풍, 번개, 죄 지은 사람은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엄청난 낙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는? 대전에서는.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구 영상 담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한 분들께 바칩니다. 뭐를? 이 차를.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라장터 마스에 이렇게 다목적 승용차로 올라가 있으니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 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은 최대한 빨리 출고해드린다는 말씀 덧붙이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은 대부분 블랙 컬러를 선호를 하죠. ABP 컬러. 맞죠, 심표님? 그리고 상부에는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아직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장도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슬라 단열재가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단열 효과, 겨울에도 방음 효과 확실합니다. 자,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반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끝. 맞죠, 심표님? 과연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관 높으신 분들이 이 차를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쪽 오픈했습니다. 일렬쪽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컬러네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생산하지 않는 컬러죠. 네. 네,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모두 선택 가능하고 일렬쪽은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고요. 그리고 바닥 베이스 컬팅 자수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라인 매트가 있는데 오셔서 취향 존중 원하시는 컬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렬쪽은 동일하죠. 거의 대부분 7인승, 9인승 모두 동일합니다. 새들 브라운이라는 컬러, 기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컬러만 강조하고요. 자, 2열쪽 오픈했습니다. 비춰주시죠. 딱 여는 순간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유튜브 바닥이. 그죠? 네, 3세대 카니발 때도 시작을 했지만 4세대 때는 거의 대부분 유튜브 바닥을 하는데 평탄화 그리고 컬러는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에는 로우 브라운 컬러도 잘 어울리네요. 네, 요트 바닥 늘 비슷해요. 저 신발 신고 올라가 설명하는데 사이즈 스텝이 젖었네요. 비가 많이 와서 안 밟을 거야. 자, 운전석 뒤쪽 제가 승차를 했고요. 역시 설명은 조수석 뒤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의전석이에요, 심표님. 네. 자, 이 자리에 딱 앉기만 해도 미안해져야 됩니다. 왜냐? 정말이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일하시는 분들은 편안해야 됩니다. 왜냐? 이동 거리가 잦거든요. 많고 잦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돌볼 것이 많죠. 그럴 때 그분들이 정말 몸이 편해야 좋은 컨디션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컨디션 유지해야 좋은 정책도 국민을 위한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에 이 전동 시트를 뭐 받친다라기는 보다는 나라 상태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맞죠, 심표님? 네. 차 선택하시고 역시 전동 시트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동 시트가 얼마나 편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후 이동이 전동으로 돼요. 이렇게 전후 이동이 키에 맞춰서 그리고 언더 소프트가 딱 버튼 하나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등판 역시도 마찬가지로 170도까지 뉘어지죠. 와, 정말 편죠. 장거리 갈 때는 이렇게 뉘어서 갈 때 자체 안전벨트 그리고 승차 시에는 이렇게 순정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열선 통풍 그리고 창문 내리고 창문 올리고 그리고 도어 열고 닫고의 버튼이 요 레버 하나에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USB 차저도 있고요. 네, 이렇듯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딱 움직일 수 있는 전동 시트. 아톤에서는 3세대 그리고 4세대 동일한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다고 했죠. 왜냐? 고장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전동 시트가 좋아도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즉 교통안전공단의 시트 인증시험을 안 하면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라장터에 올라가는 거는 검증 다 받아야 되죠.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해야 됩니다. 왜냐? 본 차량은 9인승이지만 이제는 7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해야죠. 왜냐?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타는데 불법 안 되죠. 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불법 개조는 이제 끝.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다목적 승용차에 가시면은 바로 하이리무진도 선택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전동 시트도 옵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 추가한 게 있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베이지 원단, 가을 햇빛 너무 강해요. 완벽한 햇빛 차단, 완벽한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 시커튼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뭐 가리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시피님. 가릴라면 확실히, 개방은 확실히. 예. 그리고 상부 쪽도 비춰드립니다. 모니터가 안 켜져 있네요. 모니터는 왜 안 켜져 있을까요? 시동을 걸었는데. 예, 메인하다 놓고 리모컨을 딱 누르면은 켜지겠죠. 예, 그리고 아트 포켓, 리모컨, 휴대폰 등을 놓을 수 있는 아트 포켓인데, 공공기관에서는 여기에 딱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연필, 볼펜, 이런 거 딱 꼽아놓을 수 있는 아트 포켓도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 쪽, 정말 자랑이죠. 상부 쪽에는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쫙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잡소리. 그죠? 높으신 분이 딱 탔는데 잡소리가 삐걱삐걱 난다. 짜증나죠. 그죠? 자, 아트원 하이루프는 정말 잡소리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트가 있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이 여름철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화려하면 안 돼요. 하지만 또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천정과 이렇게 디자인도 비교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속을 썩이고 있어요. 메인에다 안 놨구나. 여기 리모컨에 메인에다 놓고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예. 전원이 켜지는 동안에 다른 거 설명할 거 없나, 심편이님? 큰일 났네. 시간. 여기서 끊고 모니터 설명을 할까요? 어쨌든, 요즘은 유튜브 시대, 넷플릭스 시대, 그리고 유튜브의 실시간 뉴스, 기타 웬만한 검색은 다 되죠. 유튜브에서 뭐 스카이라이프라든가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전화는 좀 이따 받겠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스마트 뷰 보려면은 거의 포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승차만 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장착된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모니터 이제 나왔어요. 비춰주시죠. 자, 와이파이 또는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누르면은 역시 3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은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누워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스피커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자, 어떠신가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 전체 차값 해도 7,000만 원? 넘을까요? 안 넘을 것 같은데, 넘나? 어쨌든,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요. G80, 뭐 G90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 이제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불법 개조하고 너무 뭐 편하게 탄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장터 출품물은, 그리고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뭐 사치스러운 거 저희도 권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거, 맞죠, 심피디님? 네. 이 정도로는 그래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일을 하시는 분들께 그 정도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후속 쪽에서도 간단히 비추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심피디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 아직 11시 55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설레입니까? 점심시간 12시부터인데 심피디님, 네? 오늘 밥 비벼줄까? 야채에다가? 자, 어쨌든 후석에서 비춥니다. 후석에 상부 쪽에 이렇게 뭐죠? 캠핑등, 뭐 캠핑등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트원의 허니콤 블라인드에는 이렇게 트렁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짐 적재 싣고 내릴 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완벽 차단, 완벽 개방.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주름 시커트는 개방 시에 가리죠. 예, 그리고 차단 효과도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 대상. 그리고 오, 옷걸이 멋있다. 원목, 호두나무 옷걸인데 여기에는, 그죠? 양복 착착착착 걸어놔야 되죠. 그치. 예. 그리고 카니발 하이룸의 장점은 뭐죠?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예. 새로 밝히는 건데, 왜냐면은 전체 높이가 143 돼요. 143 되기 때문에 허리 약간만 구부리고 바지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별소리를 다 하네.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다시 한번 비춰주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랑 비교하면 서운해요. 그리고 2열의 전동 시트 2좌, 그리고 바닥 쪽엔 요트 바닥, 그리고 3열 제외 4열 싱킹 시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쫙 올리면은, 자, 비춰주시죠. 이렇게 공간이 넉넉합니다. 즉, 어쩌다 7명이 탈 수도 있는 버전이죠. 평소에는 4명이 탈 수 있는 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 본 차량은 당연히 7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입니다. 즉,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훌륭한 시트 그리고 7인승 어쩌다 7인승을 바칩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전동 시트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다목적 차량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이지 공공기관에서는 쉽게 그리고 빨리 뭐 한 두 달, 3개월이면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기아 그 소리 하면 안 된다. 없어요. 나라장터에 올라온 차량들이 현대기아도 사실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10월에 사실은 첫 번째 근무하는 날인데요. 우리는 토요일도 일했죠. 10월 1일로 미안해요. 근데 오늘은 10월 4일이고 다시 근무하는 날이고, 기아에서는 이렇게 또 수석됐던 기아 카니발 생산이 재개되고 또 저희 선주문 차량들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많은 계약 주시고요. 계약 주시면은 한 달, 두 달이면은 원하시는 튜닝까지 모두 맞춰서 품에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 해주세요. 바이바이. 뭐 신PD가 다 시키네 이제.